얼마 전에 4명의 영웅들이 정켄슈타인 박사를 처치하고 성전을 구해냈다. 오늘 밤 보름달 아래에 비친 거리를 활보하는 좀비들 사이에서 다른 4명의 영웅들이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 바로 신분의 분노였지. 하나를 모여든 영웅들은 안전한 성술집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재회하길 바랐지. 다른 생존자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밖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들어가서 계획을 해보자. 오늘 단단히. 다들 이거 들려? 집에서 나오지 마라. 중량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성이 함락된다. 누구도 발을 들이지 말라. 다들 무사히 빠져나왔으려나.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좀닉들이 정켄슈타인 박사와는 물론이고 성주와도 연관돼 있는 게 분명해. 그럼 뭘 꿈을 대는 거야? 성으로 가서 그 박사를 썰어버리자고. 영웅들이 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스산한 바람이 불길하게 울부짖었어. 아들러스 브론에 와본 적이 있었댔죠? 한두 번. 장미디랑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래, 엮이면 안 될 것 같은 녀석이었지. 문이 잠겼어. 열쇠가 없으면 성에 들어갈 수 없겠는데. 열쇠는 주변 어딘가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거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비명을 지르게 해주겠어. 벤시의 자네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자 낯선 목소리가 영웅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 아, 이런. 내 벤시 친구가 더 분발해주길 바랐는데. 뭐야? 누가 내 머릿속에서 떠드는 거야? 충고 하나 할게. 성에는 얼씬도 하지 마.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범인을 찾은 것 같군. 그럼 막아야겠지. 성은 이쪽일 거야. 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걸리면 아주 작살을 내버리겠어. 뭔가 와요. 위에서! 성과 저 높은 곳에서 가문을 자신의 가문을 부숴대고 영웅들을 향해 달려들었지. 가보일들이 부스러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네. 하, 내 애완동물들을 다 죽이다니. 넌 박사가 아니잖아. 누구지? 애도하는 과부랄까? 오! 정켄 어쩌구의 신부구나? 귀여워 죽겠네. 성으로 가는 길은 내가 막았어. 너희들의 여정도 여기서 끝이야. 다행히 내가 다른 길을 알아. 지하 감옥 쪽으로 가자고. 여기 주변에 비밀 통로를 여는 지렛대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면 안 되겠지. 날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어.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서 영웅들은 마리오네티의 기묘한 시선에 사로잡혀 버렸어. 성주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기인이 있을 때가 있어서 말이야. 너희들도 자리를 해야겠네. 운명의 장난처럼 주한사는 자신이 파괴하려던 소문을 굳이 지키고 있어. 소환사?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부가 되살렸나 보군. 그럼 다시 죽여야지. 저 문을 부순 뒤엔 신부도 죽이고. 다들 물러나. 내 다이너마이트가 이 문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
성문 마을에서 영웅들을 맞이한 지옥 같은 그림자와 엄습하는 공포였네. 드디어 도착했네. 내 집사가 너희를 안내해줄 거야. 놈에게서 떨어져! 고대를 당하기 싫으면! 귀신 들린 성이라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안 그런 성도 있나? 집중해. 그 귀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신부가 저 좀닉들을 되살린 걸까요? 정켄슈타인 말고도 이런 수작을 부리는 녀석이 있다니. 신부면 박사랑 결혼한 거야? 아니면 박사가 만든 괴물인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걸 왜 네가 정해? 이것 좀 봐. 정켄슈타인이 죽은 뒤에도 신부는 놈을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돌아왔군요. 박사가 저지른 일을 마무리하려고. 뭐 때문에? 뭐긴 복수겠지. 어서 성주를 찾아야 해. 당장. 제발 국민 비화는 성주의 목소리야. 움직여. 아리우스 안에서 수술대에 묶인 성주를 보았지. 그는 정켄슈타인의 신부에게 고속되어 있었어. 복수를 하기 위해 신부는 성주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려고 했었지. 그의 운명 영웅들의 손에 팔렸었어. 이제 머지않았네. 신부의 기운이 느껴져요. 아직 가까이에 있어요. 신부가 스위치를 더 켜게 둬선 안 돼. 신부가 다음에 누굴 노릴지도 예견할 수 있나? 네,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노리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점술가를 싫어한다니까. 정켄슈타인은 복수를 이루지 못했지. 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 새로운 취미를 좀 찾는 게 어때? 이왕이면 비참하게 죽지 않는 취미. 이미 죽었을 텐데. 강령술사도 아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집사가 돌아왔다는 사건이야. 왜 다들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린 모르겠고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이건 안 아플 거야. 마리는 신부의 분노를 느껴봐. 내 계획을 그리 쉽게 망쳐줄 순 없지. 운명이 널 등졌어. 이제 끝이야. 정켄슈타인의 신부, 네 명의 용감한 영웅들 자신의 창조자와 같은 최후를 맞이했지. 성주는 목숨을 부지했고 아들로서 보르네는 안식이 찾아왔다네. 한동안